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호관찰소 대상 고민 월드컵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며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 월드컵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 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실행가치인 소통에서 다양성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놀이를 통해 꺼내보며 공감하고 위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며 자신의 고민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4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소통이고 원리는 말 걸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32절 크기의 다양한 색깔의 쪽지와 사인펜, 마카,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놀이 멘토는 흥미진진한 진행을 담당하고 생각 멘토는 돌아다니며 멘티와 가깝게 활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하는 자리인 고민 월드컵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멘토가 자신의 고민을 하나 이야기하고 프로그램 끝에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 후 멘티는 4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앉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고민 월드컵 8강이 시작되면 각 모둠별로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고민 중 가장 심각한 고민 두 개를 선정하고 두 개의 모둠이 한 개의 선발조가 되어 총 4개의 고민 중 두 개의 고민을 탈락시키는데 이때 고민을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멘티가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민 월드컵 4강 단계에서 8강을 거쳐 살아남은 총 4개의 고민을 두고 전체 토론을 실시해 두 개의 고민을 탈락시키고 여기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두 개의 고민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번째, 드디어 고민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멘티는 두 결승 진출자의 고민을 듣고 쪽지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보고 자신의 쪽지를 한 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승전 투표를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월드컵 MVP 선정 단계에서 가장 많은 쪽지를 받은 멘티를 고민 월드컵 MVP로 선정하고 고민 월드컵 MVP가 받은 응원 메시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 고민 월드컵 MVP에게 소정의 상품을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를 통해 멘티에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멘토의 고민 해결책을 다시 물어보는데 만약 고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멘토가 진정한 고민 월드컵 MVP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 월드컵이란 프로그램은 월드컵이라는 놀이 형태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며 응원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던데요.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법령 행위를 저지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죠. 이런 아이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선생님,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떻게 똑같아요? 보호관찰소 아이들은 좀 더 사춘기를 요란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미성숙해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가요? 선생님, 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같은 일로 상처를 받고 같은 일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선생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면 돼요.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멘토 선생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네. 네. 역시 사랑이 다르네요. 네. 투더 선생님의 이야기로 조금 용기가 생기긴 했지만 제 걱정은 쉽게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뭔가 더 심각하고 특별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저도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오늘 고민 월드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들 의견이 듣고 싶어서 그냥 얘기할게. 제 남자친구는 다 좋은데 지나갈 때 여자를 너무 쳐다봐.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바람기가 있는 거야? 그냥 이해하고 계속 사귀어야 될까? 아니면 헤어지는 게 좋을까? 야, 그걸 지금 고민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자리에서? 진짜. 야, 그래서 남자애들 의견이 궁금하셨잖아. 아, 그럼 해결책 말해줄게. 아휴, 헤어져, 그런 놈이랑은. 야, 봐봐.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다른 여자들 쳐다보는 놈은 딱 봐도 뻔한 놈이야. 야, 너는 걔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남자들 의견 듣고 싶다며. 그래서 내 의견 말해준 것 뿐이잖아. 자, 우리 다른 친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는 어떤 고민이 있죠?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성인이 될 텐데 이제 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학 진학 준비를 해야 될지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일단 검정고시는 합격해 놨는데 마음 같아서는 대학에 한 것도 가보고 싶기도 하지만 집안 형편도 어렵고 또 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장남인데 돈을 벌어야 되나 고민입니다. 아, 이런 고민이 있었네요. 자, 이런 고민에는 어떤 해결책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야,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진짜 그것도 고민이라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적당한 해결책이 없으면 이 고민은 다음 단계로 진출할게요. 자, 고민 월드컵 MVP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넌 원래 공부도 잘했으니까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힘내. 아유, 고맙다. 이거 뭐야? 어차피 실패한 인생. 대충 알바나 하고 살아? 야, 이거 너지? 야,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 야, 우리가 무슨 대학의 취업이야. 진짜? 잠깐만.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응? 역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은 보통 멘토링과는 다른 거였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예민한 시기에 멘티들 고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보호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민 월드컵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 멘토링 현장에서 두 멘티들이 큰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호관찰소라는 조금 특별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예민한 시기에 멘티들의 고민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또한 다른 사람의 고민과 이야기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멘토는 멘티들이 서로의 고민 이야기를 존중하며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가 듣기에 심각하지 않은 고민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민을 폄하하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정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려주셔야 하죠.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장난스러운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멘토가 모둠에 참여해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멘토가 고민을 대하는 자세나 방법, 자신만의 해결책을 이야기해주며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대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민 월드컵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민 월드컵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토닥토닥 쿠션은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위로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불사, 감탄사는 과거에 아찔했던 순간과 감탄스러운 순간을 공유하면서 인간의 동질성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 만들기는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힘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스스로 격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